멋있다. 멋있어. 멋있다. 2라운드 대장전 청사파 유도팀 김민수, 홍사파 야구팀 최준석 두 번째 대결입니다. 자, 김민수 선수 이제 경험이 많은 선수거든요. 네네네. 그 경험을 살려서 아마 씨름에도 적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대기석에 있는 우리 저 선수들도 모두 공감을 하면서 이 경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상에 대한 것은 선수 출신들이 다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이 운동 선수들은 사실 부상을 달고 살거든요. 맞습니다. 예, 부상을 그래도 큰 부상을 피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사파는 잡고, 잡고, 다치지 않는 거예요. 다치지 않는 거예요. 다치지 않는 거예요. 다치지 않는 거예요. 같이 잡고, 아니, 같이 잡고. 다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눌르면 그냥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돼. 이거 이게 안 잡혀. 야, 힘을 쓰겠냐? 와, 안 되나 보네. 못 왔나 보네. 기운다 좀. 아, 아프네. 아프네. 이게 여기 이게 여기 쪽이야. 안쪽이 아픈가? 일나가지고 일나가 있다. 좀 내려 내려. 1분만 쉬었다. 1분만 쉬었다. 지운다. 지운다니까. 좀 쉬었다 이제. 힘들 수도 있어. 저렇게 되면은 너무 지금. 형이 지금 부상이 있어가지고. 야, 여기 조금만 더 이게 힘이 들어가면 이게 끊어질 상태라. 아. 여기까지 올라왔네. 아, 진짜? 좀 마셔야 되세요. 오른팩 하시겠어요? 저희는 같은 팀이고 얼마나 고생하시고 이 고통이 얼마인지 아니까 선배, 형 참고 해야 돼. 말 못하잖아요. 진짜 조금만 더 아파했으면 저희 기부업 시키려고 했어요. 잡을 때 엉덩이를 붙이지 말고 서가지고 잡아, 서가지고. 말 그대로 이렇게 서가지고 잡으라고. 이렇게 대지 말고 이렇게 서가지고 잡으라고. 이렇게. 그래도 다리 사빠가 아닌 게 천만다행이네. 다리 사빠였으면. 맞죠. 됐어요? 예. 네. 무릎을 꿇더라도 올라가기 전에 지는 건 아니다 생각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겁니다. 화이팅! 화이팅 민수 형!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앉지 마요. 그거 앉지 마. 딱 그렇게 짚어. 그 딱 짚어. 그렇게 잡아. 이게 있구나. 자, 두 선수 다 이제 자세를 보시면 엉덩이가 약간 들려있죠? 네네네. 지금 선수들도. 상대 선수가 어느 정도 저렇게 무릎을 들고 할 경우에는 상대 선수도 약간 들게 같이 맞춰줍니다. 공정하게 약간 좀 들어줍니다. 그렇죠. 그게 예의죠. 예. 그렇죠. 이제 무릎에 이제 테이핑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굽히기가 힘들거든요. 예. 저럴 경우에는 서로 양보를 하면서 조금 어깨를 좀 그렇죠. 조금 세워주고. 네, 스포츠맨십입니다. 됐어. 손진할게. 됐어. 자, 두 선수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 맞춰야 돼. 준비. 가만 있어. 아, 들어왔습니다. 올려 부산 돈으로요. 대단합니다. 우와.
쓰러졌다. 모래판이 쓰러졌다. 일으키자, 일으키자. 아, 대단하다.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수, 대단합니다. 야, 멋있다, 멋있다. 진짜 대단하다. 오, 대단해. 유도 팀이 그거 좋다. 김민수 선수가 밀리나 싶은데 이제 김민수 선수가 잔발을 뗍니다. 보시면 발을 크게 떼는 것이 아니라 부상이 있기 때문에 잔발로 계속 움직이는데 더 빠르게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비가 가능했거든요. 또 잡치기를 갔는데 여기서 또 배지기가 들어갑니다. 리플레이로 보는데 오히려 김민수 선수의 빠르기가 더 강조되는 거죠. 그렇죠. 잔발로 계속 상대를 알고 있습니다. 네. 민수가 바로 영리한 잡채기로 네. 김민수 선수가 결국은 최준석 선수를 쓰러뜨립니다. 하루아침에 김민수 선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유도에서 격투기를 거쳐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김민수 선수를 칭찬하고 싶은 것이 네. 정말 올림픽 메달리스트는 틀립니다. 그렇습니다. 저런 부상 속에서도 정신력으로 네네. 저걸 이겨낼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합니다. 저는 이 네. 상금이 3천이면은 저는 김민수 선수 3천 먹어야 된다고. 아, 예. 그럼 조동희 형제는요? 쟤는 없어요. 여기서 만약에 이긴다고 상금 네. 3천만 원이라면 내가 김민수라면 안 줘요. 조동희 형제는 그거 하나 보고 나온 것 같은데. 그거 하나 보고 나온 거 같아요. 저는 안 줘요. 저는 버스 줘요. 타려고 왔는데. 저렇게 네. 채 다해주는데 김민수 선수의 엄청난 분전으로 네. 결승전이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고 싶지 않았어요. 기회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꼭 이기고 싶었어요. 한숨 났죠.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예전에도 이런 투혼으로 정말 유명하셨거든요. 아직 살아 계시는구나. 샤크가 돌아왔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양 팀의 운명을 짊어진